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담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돼버린 담배를 지키기 위해 보안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담배 가게도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담을 넘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남자는 상자를 건네받아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들이 훔친 건 다름 아닌 담배였습니다. 사실 걱정은 했었죠. 불안하긴 했었죠. 저희도 담배값 오를 때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불안했죠. 이들은 다음 날에도 전주 한 편의점에서 담배 500여 갑을 훔치는 등 이틀 동안 담배 1,600여 갑, 75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최근 담뱃값이 오르자 담배를 훔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를 팔아서 용돈벌이나 해보자 하고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담배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담배 소매점은 보안 설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담배에 대해서. 맨날 이 앞에다 놓고 살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카메라나 CCTV를 갈라보고 있습니다, 캡스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터넷에선 공공연히 면세 담배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는 가격을 늦게 올리는 꼼수 마케팅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인상이 안 된 담배 종류 같은 경우는 물량도 부족할 뿐더러 온 물건도 진열하자마자 바로바로 팔리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외국산 담배 점유율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